바쁜 여행길에도 건강은 재산. 당신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긴 뭘. 쓸기담. 참, 쓸기담은 챙겨오셨어요? 응, 용했지. 어? 우리 쓸기담 부부잖아. 삼성제약 쓸기담. 세계가 서울에 모였다. 이제 우리의 것은 세계의 것. 프로스펙스. 올림픽 공식 스포츠와 프로스펙스. 그러면 이제부터 MBC 가족 여러분을 제24회 서울올림픽 개회식장으로 안내합니다. 메인스타디움 나와주세요. 서울 한강 잠실. 이 성스럽고 아름다운 우리들의 마음의 고향이에요. 여기 전 세계의 축복과 전 인류의 사랑을 모두 함께하리라. 서울올림픽. 인류의 영광이며 남북의 화합이며 동서의 어울림이며 우리 모두의 자랑이어라.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리라. 옛날 옛적에 우리 조상들이 미리 점쳐 놓았던 동방의 이 한강가에 기적이 일 것이라는 그 말들이 이제 여기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세계에 보여주리라.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 우리의 크나큰 긍지와 자랑이 온 세계에 빛날지어다. 1988년 9월 17일 오전 10시 30분 드디어 제24회 서울올림픽 대회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강 위에서 펼쳐지는 올림픽의 새로운 서막이 시작됐습니다. 저 도도히 흐르는 푸른 물이 한국의 경제 발전을 일러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러왔던 바로 그 한강입니다. 그러나 오늘 올림픽 개회식의 첫 무대가 된 한강은 세계 다섯 바다가 올림픽의 도시 서울로 이어지는 화합의 강, 기적의 길이 된 것입니다. 화합의 올림픽, 문화의 올림픽, 복지의 올림픽, 번영의 올림픽, 희망의 올림픽, 그리고 최다의 참가, 최상의 화합, 최고의 성과, 최적의 봉사, 최대의 절약인 서울올림픽 드디어 개막됐습니다. 지금 1846명이 이끄는 458척의 대선단 행렬이 세계가 하나가 돼 잠실 주 경기장으로 모여드는 그 상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참가국 수를 나타내는 160개 윈드서핑은 각 나라의 깃발을 달고 주 3단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회 올림픽을 상징하는 24척의 선거선단이 올림픽 휴장에 그려진 5대양의 빛과 그 바탕색인 흰빛으로 된 6가지 깃발로 장식돼 주 3단을 이끌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용구선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용 모양을 그린 전통적인 한국의 이 대복은 서울올림픽 개회식을 알리는 중요한 상징물로서 주 경기장으로 옮겨지고 있는 중입니다. 용구선은 안개를 내뿜고 있어서 용구는 마치 구름 위로 승천하는 용처럼 안개와 물보라의 신비한 허공 속에 떠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서양의 용은 풀이고 인간을 해치는 것이지만은 동양에서는 물이며 풍요를 뜻합니다. 후더리가 된 호랑이와 짝을 이루며 신비한 전설을 낳아온 주인공입니다. 이번에는 서울 올림픽의 풍성한 신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와 함께 용고를 호위하고 있는 네 척의 배에서 펄럭이는 깃발에도 황룡과 백호가 그려져 있습니다. 천하 태평기, 후전 대기와 함께 한국 전례 깃발들입니다. 다른 여섯 척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합창곡은 우리 백노래를 현대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주선단 뒤로는 오늘의 이 순간을 환영하는 크고 작은 배들의 무리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 환영선단은 늘 이 한강에서 떠다니던 것들로 이 강의 주인들입니다. 이 배들을 장식하고 있는 청색과 흰색의 깃발들은 동서의 화합을 나타냅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풍습에 의하면 청색은 동방, 백색은 서방을 가리키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개방 공간이므로 스타디움에서는 보여줄 수 없는 시원스러움과 깃발을 나부끼게 해서 축제적 분위기를 최대한으로 보여주는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주 경기장에 모여있는 소수의 관객보다도 수십억의 전 세계 시청자들을 의식한 것이 바로 이 행사입니다. 그리고 개폐식에 참석하지 못한 시민들이 경기장 밖에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즉 안과 밖의 특권적 공간의 개념과 화합정신을 반영한 행사가 바로 이 강상제입니다.